우남주. 너무 스킨십이 심한 것 같아. 아무리 술 취했어도. 아우. 아니 무슨 술을 이렇게. 저렇게 민폐를 끼칠까. 은하나 안녕. 오랜만이다. 너 보면은 딱 중요 준비한 게 있지. 기다려. 짠! 민채 선물. 일본에서 애들한테 이게 엄청 많은 거다. 아우 머리야. 야, 나 죽을 것 같다. 아우, 나 꿀물 좀 타봐봐. 여기는 약간 여기까지는 약간 좀 주책맞은 그냥 남편 맞아요. 친구 언니? 그치, 야, 그냥 그 정도예요 지금. 술 좋아하는. 그치. 술 취해서 딴 데 가는 것보다 그래도 집으로 오는 게 왔으니까. 그나마 나은데. 아, 좋아하다. 아유. 그렇게 황당한 밤을 보내고 다음 날 아침 할머니한테 가자. 가자. 진짜 뻔뻔하다. 와. 엄마, 저 아줌마 누군데 우리 집에 있어? 아빠 친구. 할머니한테 가자. 그냥 이제 가는 거야. 어쩜 저렇게 남의 집에서 쿨쿨 잘도 자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저렇게 잠이 오지? 그래도 시댁에 아이를 맡기고 집에 돌아오면 집에 가 있겠지 싶었습니다. 어? 엄마 이거 뭐야? 누구 거야? 민채 거야. 진짜? 응. 엄마, 나 이거 갖고 가도 돼? 그래, 가져가자. 응? 가자. 있어? 아직도 자? 아휴, 어떻게 저렇게 민폐스럽고 뻔뻔할 수가 있는지. 무슨 냄새야? 밥 해? 밥을 해? 여보, 깼어? 어머. 대박, 진짜. 왔어? 보자마자 헉 소리가 나오더군요. 어머, 남자 트렁크를. 저건 진짜 너무 오바다. 와. 남편 티셔츠에 트렁크 팬티까지 입고 있는 모습이라니. 언니, 그거 민채 아빠 팬티 아니에요? 어머, 이거 팬티였어? 또 어서 찬찬히 입은 거. 아유, 난 반바지인 줄 알았지. 내가 어제 술을 좀 엎질렀는데 빨아서 말리는데 입을 게 있어야지. 아무거나 꺼내보았는데 팬티였네. 에이, 거짓말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요, 뻔히 알면서. 야, 구남진 일어나 밥 먹어. 뭘? 앉아. 아, 이제 선물은 봤어? 좋아하지? 네. 아이고 이뻐라. 가자. 보자. 아가씨네. 네, 아가씨 무슨 일이에요? 아, 다른 게 아니고 곧 엄마 생신이잖아요. 집에서 하는 건 어때요? 네? 엄마도 오랜만에 집에서 생일상 받으면 좋아하실 것 같고. 집에서요? 아, 네, 그래요, 그럼. 네. 왜, 현수가 뭐래? 아니, 어머님 생신, 이번에 집에서 생일상 차리자고.
아, 나 언제 퇴근하고 언제 장 봐서 언제 차려 그걸. 반찬 몇 개 그냥 간단히 해. 간단하게? 당신 어머님 입맛 엄청 까다롭거든. 하여튼 자기가 안 차린다고. 맨날 구씨들은 가만히 있고 나 혼자 고생이지. 너 뭐 말을 그렇게 하냐? 아 그렇잖아. 생일이고 제사고 뭐 언제 한번 도와준 적 있어? 또 뭐 내가 안 도와준 건 또 뭐가 있어? 시끄러워 빨리 출발해 늦어. 여보세요? 나 지금 장봐서 집 가는 길. 뭐라고? 설마. 뭐 어디 드라이브나 갈까? 갈까? 어디 갈까? 정말 황당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가씨 잘 지내셨어요? 에이. 왔어? 이젠 하다하다 가족 행사에 끼어들 줄이야. 앉아, 앉아. 남진이는? 아, 그게 회사에서 좀 늦는데요. 왜 어머니 표정이 너무 이렇게 안 좋아? 저 언니, 이런 자리 마련할 거였음 저랑 민채 아빠한테 미리 말씀 좀 해주시지. 못 들었구나. 나 오늘 남진이한테 말했는데. 그래도 오늘이면 너무 늦지. 오늘은 내가 사는 거니까 많이 먹어. 민채도 많이 먹어. 왜 어머니 표정이 안 좋지? 저 아마 며느리가 집에서 하는 거 힘들어서 아마 밖에서 먹자고 했다는 식으로 오해를 했거나 그런 거 같은데. 네, 맛있지. 정말 맛있다. 역시 엄마랑 나랑 입맛이 비슷하다니까. 아무리 가족끼리도 친한 사이라지만 이건 뭐 누가 며느리고 누가 남인지. 뭐 반말 섞어가면서 막 그러니까. 어머님도 저러면 안 되지. 맞아. 맞아요. 언니 얘기 좀 해요. 무슨 얘기요, 왜? 아가씨? 그렇게 싫었음 말을 하지 그랬어요. 네? 구시들은 쏙 빠지고 제사며 생일이며 혼자 다 하는 게 짜증난다면서요? 어머, 그 남편이 그대로 말한 거야. 아가씨, 대체 누가 그런 소리를 해요? 누가 말했든. 아, 진짜 우리 엄마 앞에서 그렇게 착한 며느리인 척 하더니 이렇게 뒤에서 욕하는지 몰랐네. 오죽하면 장미 언니가 우리 엄마 생일을 챙겨줄까? 아가씨 그게 아니고요. 돈 버는 게 유세지. 사실 저렇게 말하는 건 저것도 폭력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아가씨라는 이유로 저렇게 말을 하지? 혼자 일하는 거 짜증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아니 그리고 그것도 언니한테. 저 아가씨. 아가씨 제 말 좀 들어봐요. 그게. 어머. 얘기 잘 끝났어? 진짜 인터셉트. 언니가 얘기했어요? 뭐가? 그걸 몰라서 울어요 지금? 그래 화내. 아니 남진이한테 들어보니까 오해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 너는 너대로 사정이 있을 거고 어머니 마음은 또 다르고 그러잖아. 그래서 잘 풀어보라고 자리 마련한 건데. 네가 왜 끼어들어? 그럼 왜 끼어들어? 내가 봤을 때 주인공이 착한 것 같아요. 여자분이 착해서 화를 낼 타이밍을 못 잡고 있어. 지금 몸만 터져라. 근데 우리 중에 누가 저 자리에 있었어도 그래 말 못 하고 말하기 애매해. 아직까지. 그러니까. 애매하긴 해요. 아휴, 얄미워. 아우 얄미워.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그 여잔 오해를 푼다며 술자리를 마련했어요. 잠깐만. 나 전화 좀 하고 올게. 정대리 왜? 와, 저 기싸움.
고! 아, 또 셋이 왔어. 또 셋이 왔어? 아, 너무 싫어, 진짜. 그만 좀 하라 그래. 아, 저 여자 왜 달고 왔어? 집에 가라 그러지. 혼자는 힘든가 봐. 저 여자가 열쇠고리였네. 아, 남준아. 먹고 자, 먹고. 아, 제가 할 거예요. 안 돼, 지금 토하러 가면 안 돼. 왜 지금 토해? 그 순간. 같이 자고 있겠다, 저. 옷을 벗겨놓진 않았겠지? 술 취했다고 막 하는. 제발. 뭐야? 어머. 어머머, 이거는 뭐 사랑이네. 사랑이네. 사랑이야. 뭐해요 지금? 지금 뭐하는 거냐고요? 언니 설마 했는데 민채 아빠 좋아해요? 아 좋아한다. 뭐라고요? 내가 좋아하는데 네가 어쩔 거냐고. 뻔뻔해.